우선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염색체 이상입니다. 자,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볼 건데, 감수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, 이 분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요.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면 우선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, 잘 보세요. 이제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고, 그 다음에 배수성 돌연변이가 있어요. 자,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리가 잘못돼서 수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염색체 수 이상인데, 이수성과 배수성 중에서 우리는 이수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. 자, 이수성이라는 건 뭐냐면, 우선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감수분열 때 염색체 비분리라는 게 뭐냐, 이거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, 정자, 난자 만들 때예요. 그때 애시당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자와 잘못된 난자가 만났을 때,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 유전병이라던가 뭐 기형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이수성이라는 건 원래 아빠한테 N 받죠? 그래서 23개. 엄마한테 N 받죠? 그래서 23개 돼서 총 E에는 46.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. 근데 내가 아빠가 되려면 다시 N 23개를 정제에 실어야 되고요. 여러분이 엄마가 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N 23개를 만들어야 돼서 N을 만들어 놨는데 총 23개가 돼야 되는데 24개가 되거나 23개가 돼야 되는데 22개가 돼. 그래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이수성 돌연변이에요. 반면에 배수성 돌연변이도 있긴 있으나 이건 동물에선 잘안 나타나요. 왜냐하면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만나가지고 3N이 아니지, 2N이 되잖아요. 2N. 근데 3N이 되는 거는 이건 뭐야? 뭐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또뭐 이게 주입당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2N이 3N이 되거나 4N이 되는 거는 이제 식물에서 특히 뭐 씨없는 수박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수성과 배수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수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염색체 이상을 자세히 살펴보는데, 이제 돌연변이의 이유가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이 있어요. 우리는 염색체 이상을 주로 볼 겁니다. 지금 수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구조의 이상에 대해서 이제 뒤에 살펴볼 거예요. 이게 구조의 이상이에요. 그래서 자, 염색체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, 유전자 이상은 뭐냐면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. 유전자 이상은 쉽게 말하면 방사선 쏘였을 때 나타나는 게 유전자 이상. 그러니까 여러분들 DNA가 이게 이중 나선으로 있을 때 여기 유전자들에 있어서 유전 정보 있죠? 이게 설계도로 가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. 이게 층층층층 감겨 있어가지고 히스톤 단백질하고 층층 감겨 있어서 핵 속에 아주 꼬깃꼬깃 숨겨져 있어요. 금고 속에 잘 숨겨져 있는데 방사능이 무서운 게 얘가 어디까지 뚫고 들어오냐면 핵까지 뚫고 들어와서 여기 유전자 있죠? 유전 정보까지 다 헤집어놔요. 그래서 방사선이 무서운 거예요. 여기서 제대로 된게 아니고 이걸 다 헝클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죠.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백혈병이나 암세포가 돼가지고 죽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상황에서 자손을 낳게 되면 자손이 유전적인 뭐 기형아가 출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수 없고 유전자 분석으로만 알아낼 수 있다. 그냥 요거는 요렇게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요. 됐죠? 자, 그래서 이제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주로 보는데 수 이상에 대한 건 우리가 살펴봤고, 이번엔 구조 이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실, 중복, 여기, 전자. 자, 암기적인 요소입니다. 그냥 이거는 외우면 맞는 거고, 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. 그렇죠? 선택형으로 내기도 굉장히 좋죠? 한번 볼게요. 결실. 말 그대로 뭐야? 일부가 손실돼 버리는 거예요. 없어지는 거예요. DNA가 이렇게 염색체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잘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, 이런 거.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더 복제가 돼가지고 특정 유전자가 반복되는 거. 말 그대로 중복되는 거야. 똑같은 게또 있는 거야, 여기에.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붙어 있는 거야. 막 이런 식으로. 역이라는 거는 염색체 일부가 거꾸로 붙은 경우. 역. 응? 역. 뒤집어져. 반대로. 거꾸로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전자. 염색체 일부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 엉뚱한 것에 붙은 경우를 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어요.